안녕하세요. 헬로웨더입니다. 다른 운동은 완전 꽝인데 골프는 잘하는 경우 흔히들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반사신경, 운동신경에 큰 상관없이 휘둘러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겸손한 마음으로 제대로 된 동작을 익혀나간다면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인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체격이 작아도 정교한 숏게임을 익힌다면 체격의 차이가 나도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 골프.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 대한민국 6코스를 가다. 오늘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블루마운틴 컨트리클럽을 찾았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블루마운틴 골프장입니다. 27개 홀을 갖고 있는 대중골프장으로 해발 700m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했고 골프장 이름처럼 푸른 하늘과 산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자연 수림을 잘 살리고 벚면이 거의 없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6코스의 부자연스러움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또 홀의 독립성과 개성이 뚜렷해 라운드할 때 지루함도 덜합니다. 챌린지 코스 4번 홀 139m의 파3 홀입니다. 티잉그라운드에 서면 시원한 전경이 펼쳐집니다. 그린 왼쪽으로는 비탈이고 여유가 거의 없어 드로우샷 구질의 골퍼라면 다소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코스 전경은 그린에서 더 잘 보입니다. 드림코스 5번 홀 558m의 파5 홀은 티잉그라운드에 들어서면 광야같이 탁 트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거리도 길고 크리크를 넘겨서 쳐야 하기 때문에 투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코스의 특징은 그린을 바로 공략하기에 위험해 보인다면 안전하게 돌아갈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팔을 잡아내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 마음을 비우면 그리 어렵지 않게 보기는 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운보다는 실력이 그대로 스코어가 되는 곳. 골프를 잘 칠수록 쉽지 않은 코스가 되는 곳. 파는 어렵고 보기는 쉬울 수 있지만 골퍼의 마음가짐에 따라 코스의 난이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곳. 만만치 않은 난이도를 가진 그린에서 3퍼트의 위험이 늘 따르지만 그만큼 퍼트의 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 위험해 보일 때는 돌아가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을 때 도전하는 것이 블루마운틴 코스에서 자신의 핸디캡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린 위에서 퍼트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거리를 계산하세요? 보폭수를 세어보시나요? 아니면 몸이 알려주는 감각에 의존하시나요? 지금부터 단순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퍼트는 18홀에 매홀 2퍼트라고 가정했을 때 36번이나 하는데요. 퍼트는 그만큼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아마추어 분들은 연습장에서 드라이버 300야드 치는 거에는 되게 많이 집착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린에서 1퍼트 하는 거에는 별로 비중을 안 두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요, 퍼트 잘하는 방법, 롱퍼트, 숏퍼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퍼트가 홀에 얼마만큼 가까이 붙이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퍼트에 대한 부담감도 덜해지고 투퍼터로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우선 첫 번째 퍼트를 홀에 가까이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추어 분들은 대체로 롱퍼터가 걸렸을 때 눈의 감각, 몸의 감각으로만 의존할 때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치는 프로들도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사람의 컨디션은 매번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퍼트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백스윙 크기에 따른 거리감이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저 같은 경우엔 어드레스에 서서 공 밑에 똑같이 셋업을 했을 때 손이 우측 무릎까지 혹은 우측 발 앞까지 왔을 때 저만의 거리를 느껴보는 거예요. 우측 발 앞까지의 퍼트를 계속해서 쳐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공과 공이 큰 오차가 없이 거리가 일정해지는데요. 이렇게 두세 번의 공을 친 다음에 원래 공이 있던 위치에서 제가 공이 간 위치까지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발자국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그린에 저의 어드레스에서 우측 발 앞까지 제 손이 오른쪽 무릎까지 왔을 때 백스윙 크기의 거리는 열 발자국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티업하기 전에 하나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혹은 오른쪽 무릎. 지금같이 우측 발 앞까지 왔을 때 백스윙 크기를 쳤을 때 열 발자국이 나왔다고 하면 열다섯 발자국의 거리가 나왔을 땐 우측 무릎보다 조금 더, 혹은 여덟 발자국이 나왔을 때 우측 무릎보다 조금 안쪽,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만의 백스윙 크기로 만들어서 티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날 거긴 그린이 빨랐어, 거기 그린 좀 느렸어, 이런 거에 상관없이 티업하기 전에 연습 그린에서 치는 방법만으로도 자신만의 백스윙 크기가 생깁니다. 퍼팅 연습을 하면 더없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티업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퍼팅 그린에서 연습을 못 하시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먼저 셋업을 한 다음에 홀을 보는 거예요. 공이 아닌 홀을 보고 스트로크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텐데요. 계속 하다 보면 일정한 자신만의 거리감이 생겨요. 감각이 깨어나고 굳이 발자국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치면서 자신의 감각을 위주로 쇼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롱퍼트는 거리감이 중요했다고 하면 쇼퍼트는 방향성과 과감성이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쇼퍼트의 가장 중요한 건 왼손목이 꺾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보통의 아마추어 분들은 손목이 많이 쓰이고 흔들리면서 쇼퍼트를 많이 놓치는데요. 항상 왼손이 타이트하게, 왼손이 목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야만 손의 흔들림이 없이 정확한 방향성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습 방법으로 제가 그 시계나 혹시 팔찌를 왼손에 차고 계신다면 이렇게 펜이나 좀 조금 긴 이런 물체를 왼손에 끼고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왼손목이 흔들리지 않고 방향대로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왼손목이 안 움직이고 흔들림 없이 이렇게 뭔가 지지대가 돼 있다는 느낌으로 목표 방향으로 손목이 갈 때 퍼터는 흔들림 없이 좋은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이 흔들리더라도 팔로우가 목표 방향으로 잘 밀어줄 때 쇼퍼터는 확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쇼퍼터의 가감성인데요. 물론 쇼퍼트도 라인에 따라 또 힘의 조절이 필요하죠. 하지만 쇼퍼트는 과감하게 쳐주는 것만이 가장 좋은 확률입니다. 공과 홀 사이에 젓가락을 놓을게요. 공에 힘이 약하다면 젓가락의 이 높이를 이기지 못하고 공이 좌우로 흔들리겠지만 공이 좀 더 과감하게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젓가락을 이겨내서 홀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지금같이 이렇게 과감한 퍼트를 할 수 있는 연습 방법, 공이 힘을 받아서 쇼퍼트를 할 때 쇼퍼트는 과감해지고 그만큼 성공의 확률도 높아집니다. 자, 만약에 퍼트를 과감하게 하지 못했을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같이 이렇게 힘이 약하게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젓가락의 높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공이 끝에서 힘이 없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빠지는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감한 스트로크로 왼손목에 흔들림이 없이 지금과 같이 이런 연습 방법, 젓가락의 높이를 이겨내서 공이 힘있게 갈 때 쇼퍼터는 확률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로 보통의 아마추어 분들이 잡는 이런 퍼팅 스트로크 그립이 아닌 반대 그립이라고 있어요. 크로스 핸드 그립이라고 하죠. 크로스 핸드 그립을 잡게 되면 왼 손목이 흔들릴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되게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숏퍼트에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단점으로 꼽히자면 크로스 핸드 그립은요, 롱퍼트에서 거리감을 맞추기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왼손목을 잡으려고 해도 숏퍼트에서 왼손목이 흔들려서 방향성을 잃고 계신다면 이렇게 옆그립을 잡으셔서 왼손이 리드되는 이러한 방법의 그립으로도 바꿔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퍼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거리감입니다. 아마추어 분들 필드 나가기 전 조금 귀찮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시더라도 자신만의 백스윙 감을 유지하셔서 좋은 거리감을 유지하신 다음 필드에 나가시길 바랄게요. 음식은 참으로 묘합니다. 단 한 끼 식사로 하루를 신나게 보낼 수도 있고 값비싼 음식이지만 당최 기운이 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좋은 음식을 잘만 골라 먹는다면 입과 몸이 모두 행복해질 수가 있죠. 뙤약볕 아래서의 골프라운딩 즐겁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건강보양식 두둑히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